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는쟁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 아, 근데 너무 아쉽게 2060은 못 들고 왔어요. 일단 2070 슈퍼만 오늘 들고 왔습니다. 박스 생긴 건 똑같아요. 네, 슈퍼는 아니나 박스 생긴 건 똑같고, 이제 추가된 거는 여기 슈퍼 마크가 추가됐습니다. 여기 위도 슈퍼, 그리고 여기도 슈퍼. 아무튼 별로 뭐 추가된 게 없어요. 제품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비닐은 필요 없고요. 여기 비닐이 생긴. 뭐야? 바뀌었네? 여기 바뀌었네? 우와, 막 죽인다. 잠깐만. 원래 기존의 레퍼런스 제품은 이렇게 반사되는 게 없는데, 슈퍼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반사가 되고 여기 슈퍼 마크가 붙었습니다. 슈퍼. 나머지 펜이나 이런 건 생긴 건 동일하고요. 이거 반짝반짝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포트 수는 DP 포트 3개에 HDMI 포트 하나, USB-C 타입 포트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 백플레이트에도 슈퍼 달려 있고요. 나머지 뭐 크게 다른 건 없고, 전원 핀 같은 경우는 8 플러스 6핀입니다. 기존에 2070이 기억이 안 나요. 2070이 8핀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딱히 보여드릴 건 없고, 박스도 여러분들 그냥 뭐 똑같아. 안에 부속품 뭐 들은 거 있을 거고, 크게 뭐 슈퍼라고 해서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새로 나오는 제품은 2060, 그리고 2070, 2080 슈퍼 3개가 출격을 하고요. 2060, 2070 슈퍼는 7월 9일, 2080 슈퍼는 7월 23일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2070, 2080 라인업은 단종을 하고요. 왜 단종을 하냐? 2070 슈퍼가 2070이랑 가격이 동일하고요. 2080 슈퍼가 2080이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은데 성능이 더 낮은 제품을 계속 뽑을 필요는 없잖아요.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거 슬라이. 뭐야? 이거 플라스틱이고. 슬라이 커버. 2060 같은 경우는 슬라이가 안 되는가 보네요. 슬라이 포트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2060은. 근데 2070 슈퍼는 슬라이를 할 수 있게 슬라이 포트가 있는데 이 커버가 있네요. 제가 2070 래퍼를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2070에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다른 영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오늘은 이 2070 슈퍼로 게임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나. 똑같이 레퍼런스 제품하고 동일하게 초록색 LED가 여기 나오고요. 나머지는 뭐 딱히 특이한 거는 없습니다. 아 맞다, 저 지금 손가락 작살났어요. 키보드 청소하다가 여기 앞에 손가락 여기 이렇게 잘렸어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손가락이 이제 앞에 버튼을 눌려야 되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좀 배그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그를 먼저 진행을 할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배틀그라운드는 QHD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상도를 FHD를 진행을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애초에 2070 슈퍼 성능이 지금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80Ti급이에요. 근데 1080Ti급을 FHD에 쓰는 거는 낭비예요. 넘쳐요. 그러니까 솔직히 무슨 게임을 해도 풀업 주고 해도 무난하게 프레임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QHD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옵션은 국민 옵션 아니고 눈쟁 옵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옵션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포스트 프로세싱이 매우 낮아서 중간으로 바뀐 것과 모션 블러가 켜진 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민 오버고 전부 옵션이 동일합니다. 바로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임 왼쪽에 띄워놓은 프레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곽 파밍 하는 거기 때문에 글카가 아주 열일을 한단 말이에요. 글카에서는 프레임을 굉장히 잘 뽑아주는 걸 볼 수 있어요. 144 위로 계속 나오니까. 이제 나중에 진짜 사람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많아졌을 때는 이제 글카 용량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배그는 특이하게 사람이 많으면 CPU의 용량을 더 많이 타는 게임이라서 이제 사람 많은 것보다 연막 터졌을 때 프레임 방어가 중요하겠죠. 배그가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연막 최적화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옛날처럼 막 진짜 수직 하강 하진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연막이 퍼지면 글카를 좀 많이 먹게 해요. 한번 해볼까? 지금 봅시다. 글카 로드를 오른 상태 150프레임 수준. 150, 160. 연막 퍼집니다. 140, 120. 오, 130. 오, 110 중반. 110, 108, 109. 100대까지 떨어지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전투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전투 때 막 주변에 막 빵빵 수류탄 막 빵빵 터지면서 연막 뿌렸을 땐 또 더 많이 필요할 테니까 그때 가서 프레임 한번 보세요. 힘이 되나요? 옆으로 가면 되긴 할? 어이씨 깜짝이야. 어이? 어이 무슨 연결? 여기 나무 있는데 여기 나무 있다. 너 자꾸 쏘면 너 삼... 자꾸 쏘면 어? 어? 친구 1이 늘었다. 여기 여기 아 이 친구 야. 이 친구의 친구 같은데? 야 내려 달려? 살려 어 안 죽일 거야 안 어. 죽일 거야 어 나 안 죽일 거야 어. 살려 어 살려 나 안 죽일 거야 살려 어 살려 어 죽어 너 친구 죽어 너 죽어 내려 친구야 너 앞다리지 기다려봐 얘를 여기 자기장에다가 지지는 거임 이거 올걸? 야, 나오지? 어? 어? 이걸 수류탄을 던진다고? 던져? 네, 방금 파는 루트 형이 없었기 때문에 오, 보급! 탄생했다. 멀다! 뭐 온다고 일로? 보급 여기 이쯤? 비행기 넣었는데 노란핑? 노란핑이야 주황핑쯤? 아, 어 적 210! 어디? 와 대박 이거 아 아깝다 어? 어 와, 잡았다 다 가져가 어 미안해요 아 이거 뽀록으로 너무 안 돼 지금 머리 맞네 어 하나 더 온다 기절 오케이 아! 와, 이걸 다 죽이네. 도착했는데. 이거 안 달 거. 괜찮은데. 탄니! 탄니! 아, 이걸 숨었네. 탄니! 아깝다. 쟤 삼뚝이다. 다시야 뒤. 응, 걔 한 대 박아놨어. 걔 뚝배기 한 대 때려놨어. 안 달 거 같은데? 어, 어, 한 대. 뭐야, 뭐야? 어, 죽였어. 와, 내려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뭐야 아이조커 뭐야? 어? 뭐야? 어, 나 나의 킬러 핵이야? 킬러그 핵이야 뭐야 나? 와 눈장이 핵이다. 뭐야? 아, 핵이 근데 킬러그 아이조커밖에 안 떴어. 아, 근데 뭐야 사기? 핵이다. 좀 쏜다. 넌 죽었다. 아 못 잡았어. 내 건데. 이런 아쉬워라. 트론 아프겠다. 다운 250 다운 오 그럼 라스트 하나 250 나무 문쟁이 다운 살려줄게 250 나무 네, 라스트 같은데 프라이팬 힘들지 않겠어 알았어 나이스 탄이 없노! 탄 것이 없노! 개피? 뒤로 나간다! 한 명 뒤로 나간다! 뒤로 나갔어? 응. 오케이. 오, 깨가지고. 한 명 다운? 아, 탄이 없어! 안 돼! 아이고! 야, 진짜! 아이, 그래서, 오늘 배틀그라운드. 프레임 테스트 해봤어요. 오, 2070 슈퍼. 프레임 잘 나와요. QHD에서 제가 원래 쓰던 옵션으로 했는데 이 정도 프레임이 나온다.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냥 QHD 게이밍 하는데 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는 2070을 기준으로 자꾸 QHD 144 기준으로 사라고 하는데 2070 슈퍼가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성능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 거죠. 필요하신 분들은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2070이나 2070 슈퍼나 가격이 뭐다? 똑같다. 2070, 2080은 단종이다. 이제 2070 슈퍼를 사시면 됩니다.